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 지금 사는 전셋집을 빼고 신혼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신혼집 가서 걸려고 했던 액자인데 못 걸고 계속 언제 걸 수 있을지, 신혼이 끝난 다음에라도 걸 수 있을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이사 가면 이제 예쁜 집에서 막 그릇 예쁘게 꺼내놓고 쓰려고 정말 그릇만 예쁜 거 막 모았어요, 사서. 그리고 이제 가서 예쁘게 꺼내놓고 써야지 하는데.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식 끝나고 뒷날 옆집 분이 오시더니 혹시 등기부 등본 한번 떼보라고 하시더라고. 조심스럽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같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당장 떼보라고 해서 저희가 뒷날 인터넷으로 떼보고 이제 압류 걸려있는 사실과 집주인 바뀌어있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어요. 전세 계약 당시만 해도 등기부 등본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집에 압류가 걸린 것입니다. 진짜 아득하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보는 순간 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몇 번을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우리 집이 맞나? 내가 잘못됐나? 전세 계약이 완료된 당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의 소유자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부동산 중개업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가 좀 커지시는데? 임대인분이 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언제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네.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되게 평생 힘들게 모은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뭐 한 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피해 세입자는 1,139세대. 이 중 상당수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를 처집니다. 이들의 집주인은 단 한 명, 김대성 씨입니다. 지난해 10월, 그의 시신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녁 때 혼자 들어갔대요. 혼자 들어갔는데 뭐 경찰에서 CCTV 확인하고 다 했는데 뭐 누가 뭐 그 이후에 뭐 따라 들어가고 뭐 나오고 한 사람이 없대요. 어디에? 경찰청 문 앞에. 지금 이제 뭐 범죄 뭐 혐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냅둬야죠. 그걸로 타살 아니고 지병으로. 천여 채의 빌라를 소유한 남자의 죽음 뒤로 소문과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옷은 막 구찌 프라다에 명품 시계, 차는 S클래스 마이 타고 왔고. 허리계에서 원래 돈 많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저랑 제가 이제 담당할 때는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요? 3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천빌라. 자기는 천채 이상의 빌라를 갖고 천빌라다. 스스로 천빌라로 불렀다는 남자. 누가 그를 빌라 왕으로 만들었을까? 부동산 1,139채를 소유해 빌라 왕이라고 불렸던 남성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라고 부르는 그 사람, 1980년생으로 이름은 김대성입니다. 현재까지 김대성 씨의 소유로 확인된 부동산은 인천이 약 288채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등 수도권 위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사들인 집은 신축 빌라가 대부분이었지만 구축 빌라와 오피스텔도 가리지 않았는데요. 김대성 씨는 약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헤어 디자이너 배소연 씨. 그녀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대출을 포함해 2억 5,400만 원입니다. 쉬는 날에도 고객님들 예약 잡히면 나와서 일하고
뭐 아침에 출근, 10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번 돈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게 생긴 상황인 거죠. 전셋집은 지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빌라였습니다.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에 소연 씨 부부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20년 12월 13일 입주. 그럼 엊그저께가 딱 2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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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상 만기가 지난 거군요. 네. 저희 딱 만기 시점에 이게 갑자기 이슈화가 됐죠. 그 입주하고 한 달마다 거의 계속 떼봤는데 그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그 사람을 저희가 뭐 신원조회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르니까 아, 이 사람으로 바뀌었구나만 알고 있었고. 입주하고 한 달 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전세 계약 다음 날 건축주가 새 임대인 김대성 씨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소연 씨 부부는 새 집주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애초에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보증보험 제도를 알고 있었고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수법까지는 몰랐어요. 피해자들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빌라 매매가가 같았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살 때 1억을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 1천만 원만 가지고 그 집에 계약금을 치러요. 그 계약금을 치르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9천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를 들여가지고서 동시에 메꾸는 것. 그게 바로 동시 진행이에요. 그럼 그때 전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전세 세입자를 전세 보증금을 1억으로 놓자. 집값 1억에 전세 1억에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그거는 무갭 투자. 왜냐하면 갭이 없으니까. 나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집을 살 수 있네. 이게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정확히 말하면 건축주가 원하는 매매가에 전세가를 맞춥니다. 건축주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깡통이 된 이 집을 새 집주인에게 떠넘깁니다. 새 집주인, 이들은 바로 명의 대여자로 통합니다. 문제는 명의 대여자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베스트 이유입니다. 전세금이 얼마예요? 2억 5,400이요. 아니, 언제 나가실 거예요? 저희 그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에 나갈 거예요. 나가시려면 세금 세입자 맞으세요. 5% 이상에서 네. 나가시면 되세요. 그냥 빼는 방법은 없네요. 그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무한정 사들일 수 있는 구조. 덕분에 김대성 씨는 1,100여 채의 빌라를 쇼핑하듯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조금씩 빌라를 사들인 김 씨. 특히 2019년 이후 3년 동안 빌라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지역을 넘나들며 여러 채의 빌라를 계약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단 하루에 무려 13채를 사들인 날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뀐 이후 그를 직접 만난 세입자도 있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씻지도 않고 막 손톱도 안 자르고 막 때는 잔뜩 껴있는데 옷은 막 구찌 프라다에 명품 시계, 차는 S클래스 마이크를 타고 왔고 차 안에는 막 무수한 약봉지들도 있고 그냥 명품 옷으로 그냥 아래 위로 다 쫙 빼입고 차키랑 이제 지갑을 들고 왔었고요. 그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2021년 가을부터 김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독일 M사의 차 중에서도 최고급 모델, 중고차 가격이 2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사용자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전차주분이 대표 그 저기 역 대표분이 운영을 하시다고 그랬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기 렌트에서 타고 다니다가 엄청 타셨더라고요. 대여 비용은 한 달 300여만 원. 그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도중 김 씨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김 씨 사망 전까지 동업을 했다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소개받을 때 이 사람을 김정희라는 이름으로 소개받는 게 아니라 천빌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천빌라. 그러니까 뉴스에는 막 빌라왕 하는데 우리 그쪽 애들이나 뭐 이렇게 부를 때는 천빌라라고 불러요. 스스로가 천빌라라고 하면 달아요. 자기는 천채 이상이 있는 빌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빌라다. 천빌라 회장으로 통했던 김 씨의 씀씀이는 놀라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을 때 보통 저녁 나벨 술을 마셔요. 그럼 돈을 잘 쓰는 거죠. 일단 현금 계산을 하니까 보통 두세 명씩 마셔요. 금물상이나 뭐 보고리 같은 거에서 수천만 원대, 5천만 원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0억대, 20억대는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데서 그 일을 또 쓰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 흔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금 부자, 부동산 재벌로 보였다는 김대성 씨. 우리는 김 씨의 가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살았다는 김 씨와는 달리 아버지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아드님 그 집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버님. 그거 혹시 좀 알고 계셨어요? 하나도 몰라.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나는 모르는 거야. 고시원을 한다는 사람 임자를 얻은 거야. 또 이거 담보 잡혀갖고 3천 갖고 지금 5천이 남아서 거기에도 지금.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명품은커녕 수중에 갖고 있던 돈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이 여직원이 뭐를 이렇게 점처럼 비닐에다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우리 애 주민등록하고 돈 15만 원, 12만 원하고 집을 또 뭐 하면은 현금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전혀 뭐 막말을 말해서 자기 집이 그렇게 많으면 하나라도 자기 집 뽀짓한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김대성 씨가 주로 사용한 예금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빌라 구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 사망한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그의 입출금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유독 김 씨가 큰 돈을 지출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사용한 곳, 바로 백화점과 명품관이었습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백화점과 명품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약 6,600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 사망 직전까지 가깝게 지낸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유흥업소 종사자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신세계 강남 VIP 작년에 팔억 써가지고 이번 연도에 VIP 될 정도로 많이 사시고 항상 옷이 바뀌었어요, 명품이. 김 씨는 특히 종로 일대 유흥주점에서 큰 손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허리에서 원래 돈 많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저랑 제가 이제 담당할 때는 그 숙박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요? 주 3회 정도 왔으니까. 하루 유흥비 1,2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송금했을 정도로 통장에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을까? 김대성 씨와 동시 진행 방법으로 수차례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는 한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건 김 씨였다고 합니다.
어떤 컨설팅 실장이 와가지고 그 전세 맞추고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거를 사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김대성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수수료를 주면은 자기가 그 수수료 받은 걸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근데 왜 가져가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투자 목적이래요. 당시 김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여보세요. 건물 이제 취득하실 때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신축 빌라 첫 입주로. 200이 저 지원금 받아야죠. 저거 뭐죠? 보험 가입비 100만 원. 그러면 이제 명의비 200에다가 그 저기 보험비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네. 건축주가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직후 깡통이 된 집 명의를 김 씨에게 넘길 때 김 씨는 명의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 씨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실제 명의비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평균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수수료 수익만 약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금, 빌라 주소 등 수수료로 의심되는 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입금됐습니다. 그냥 사요, 그냥. 그래서 반지하 막 3룸 이런 거 1억짜리인데 2억에 팔아도 김대성 그냥 사요. 정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씨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세입자를 비웃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세입자들이 사는 집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김 씨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이 압류 말소가 돼야 저는 보증보험을 마저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압류가 걸린 이유가 뭐예요? 종부세예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사장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김 씨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63억 원에 이릅니다. 2022년 8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압류가 들어온 걸 확인한 세입자들이 김 씨에게 다급하게 연락했지만 그는 보고도 모른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체납세금을 대신 내라며 수천만 원을 얹어 집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허브 압류 있나요? 포천 압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포천 압류 있다고 하면 2천. 뭐 허브 포천 다 있다고 하면 4천.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좀만 깎아달라 하니까 돈 없는데 자기랑 계약하려고 했냐고 그냥 지갑이랑 휴대폰이랑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하라고.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 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이미 압류 많이 되고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시는데. 난 사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짓거리고 있는 건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김 씨가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지 않자 세입자가 살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좀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매장에서는 최대한 그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평생 무언돈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게 눈 뜨고 코베인 격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대출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은 모두 2억 9천만 원. 이 씨가 하루 9시간 일하면서 모은 가족의 전 재산입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20% 깎인 금액 2억 7,400. 네. 한 번 더 유찰됐고 네. 20% 또 깎인 금액이 네. 2억 1,950. 1월 12일 날에 이제 3차 진행되는데 그게 한 2억 1,000 정도 돼요. 낙찰된다 해도 경매 비용과 체납세금까지 자신이 대신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약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실제 손해는 한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1억 4천을 버리고 그 집을 갖는 거예요. 거의 50%? 네.
압류와 경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까지 세입자들의 상황은 점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피해가 절정에 이르던 2022년 봄, 김 씨는 뜻밖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동희가 그 이태원 쪽에 클럽을 오픈해서 생겼었어요. 클럽을 시작해서 그런 업소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거기 그 계열의 큰소리 내고 싶어 했던 거죠. 이태원에 있는 2층 건물, 약 200평 규모의 이곳이 김 씨가 클럽을 열기 위해 계약했던 곳입니다. 당시 초기 사업비로 5억 원을 현찰로 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나이트클럽 들어온다 하세요? 나이트클럽이요? 네. 아. 공사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김 씨가 준비한 클럽의 이름은 더 빌라 클럽이었습니다. 자신의 별명을 따 만든 빌라클럽의 실제 사업 계획서입니다. 클럽의 회장님은 바로 김 씨였습니다. 동업자 이 씨는 세입자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김대성 씨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검찰에서 와서 들어온 겁니다. 제 대천면을 만나는 말인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세입자의 보증금은 안중에 없던 그가 남긴 건 처녀치의 깡통 주택과 통장 잔액 18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대성 씨가 소유한 주택 1139채. 각각 보증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2억 원으로 생각하면 세입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던 그가 어떻게 이 전세 사기 시장의 핵심이 됐을까요? 자칭 천빌라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전세 사기 판을 짜고 함께 기생했던 김대성 씨의 공모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김대성 씨를 처음 만났다는 공인중개사. 조금 어리숙해 보이던 김 씨를 중개 보조인으로 채용했습니다. 요즘 청소라든지 이제 모텔에서 숙식 제공하잖아요. 청소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근무를 이제 연연 하다가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한번 해보겠다고 시간이 보조인 전문가라고 이제 시간한테 그래서 자기가 총무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빌라나 이런 거 전혀 보내 아니었고 내가 알기로 그러고 이제 화학품 쪽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18년 이후 자리를 옮긴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당시 김 씨가 일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화곡동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PD수첩에서는 전세시장을 사기로 물들이는 임대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남의 전세보증금 받아갖고 그 돈 가지고 뒤에서는 잔치하는 거예요. 당시 화곡동에서 유명했던 악성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거래를 가장 많이 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고 사입금 갖고 있는 거를 문자 보내놨어요. 그 명의자랑 다 해가지고 짜갖고 300채 먹었어요. 전세 사기 공모 혐의로 대표자까지 기소된 히읗 부동산. 바로 그곳의 중개 보조인이 김대성 씨였습니다. 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10년, 8년 전부터 부동산 회사에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컨설팅을 했었다. 김과장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뛰어든 게 3년이 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얘기했고. 중개 보조인으로 일을 배우던 그가 명의 대여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40대를 누군가가 적고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 10초지. 근데 이걸 준 놈이 얘한테 이걸 줄 때 뭐라고 했겠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 야, 이거 너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오르고 좋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아, 자기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겠지. 아, 나는 이제 이게 내 길이다. 근데 사업자가. 신축 빌라 시장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거기서 바지 사장이라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플레이어로서 뛰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분한테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수십 채의 집이 생기고 수수료를 챙기며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건물을 사들이시면서 어떤 수익 구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돈이? 사실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집값은 올릴 건데. 네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죠. 오른 다음에 사면 뭐예요? 나중에 그러면 종부세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감당이 되실지. 1년 뒤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최근 김 씨 사망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 달에 PD수첩이라는 방송, 그때 당시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아, 우리가 그 속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됐죠. 진현철이 임대인일 당시였는데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1위 진현철 씨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594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악성 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의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진현철 씨의 집을 사들인 이가 바로 천빌라 김대성 씨였습니다. 진 씨에서 또 다른 악성 임대인으로 바뀐 상황. 김 씨는 절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한 번 사기 행각을 벌인 셈입니다. 다시 이제 진현철 때 겪었던 그런 고통이 시작이 됐었고 김대성과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힘든 어렵고 사회 초년생들을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상대로. 천빌라가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을 과연 김 씨 혼자 했을까? 걔네들 걸 맡아서 한 애들이 있는 걸 알아요. 걔네들 맡아서 한 애들이. 전세 사기 시장을 잘 안다는 전 부동산 중개업자. 그는 이 판에는 반드시 공모자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사업자분들이 결국엔 집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혼자서 다 못해요. 전세 사기에 적합한 빌라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맨 위에 수수료 1,000만 원. 부동산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여기 위에 있으면 매매 전세 같이 써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저렇게 써 있으면 전세 가격이 있고 매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없죠. 네. 같은 거예요 매매하고 전세.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한 동시 진행이에요. 그렇죠. 100% 사고가 난다고 봐야죠. 동시 진행으로 전세 사기를 진행한 물건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알파벳 R과 숫자입니다. R20은 2천만 원, R30은 3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중개 수수료 외에 주고받는 웃돈, 불법 리베이트입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이미 포함된 리베이트는 명의 대여자와 분양 대행사, 컨설팅을 비롯한 중개업자가 나눠갔습니다. 저번에 새 집을 살 때 최대한 아무리 못해도 3천만 원 정도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소편하지 않나. 그 집을 실제로 파는 거는 건축주가 아니라 그 밑에 또 분양팀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엔 컨설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걸 다 짜는 거죠. 김 씨 계좌에 수수료를 보낸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의심됩니다. 주기적으로 수수료를 입금한 중개업자. 그의 이름으로 입금한 액수는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소속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일반 부동산 중개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혹시 김 씨라고 여기 역시 근무하셨는지? 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받는 데는 파견. 우리는 그 중개업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3, 4개월 정도 나 그 이상으로 매달 100만 원씩 출금이 됐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네. 그럼 혹시 만나 뵙고 대화를 좀 나눌 수는 없을까요? 제가 만나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업체 측 역시 우리의 취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오시면서 뭐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오시는 것도 많이 전세 사기의 발원지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곳의 한 신축 빌라에는 현재 2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25가구가 김대성 씨 소유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7천만 원으로 모두 같지만 계약한 부동산은 서로 다릅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김 씨의 공모자로 의심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 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인이 모든 서류를 다 해놔요. 도장까지 책상에 올려놓고 김대성이 오길 기다립니다. 김대성이 와요. 앉아요. 마스크 내리고 신분증 확인하세요. 되셨죠? 계약을 합니다. 일단 뭐 계약 이런 거랑 전부 다 이제 그 부동산 그 대리인이 와가지고 다 뭐 김대성 도장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계약을 김대성 것도 전부 다 대리인이 다 찍었고 이제 제가 본 메모랑 다른 걸 소개시켜 주면서 신축 빌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크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이제 프로모션 비용, 뭐 지원 비용 해서 뭐 2년 뭐 나눠서 내면 된다. 뭐 이제 중개인 믿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사고 나지 말라고 중간에 끼는 전문가를 끼는 건데 전화를 했을 때 뭐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매물인 줄 알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제가 계약을 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했거든요. 지금 보니 아 뒤에서 훨씬 더 큰 리베이트를 받아서 얘네가 그 정도 깎아줄 마음이 있었구나. 2020년과 2021년 사이 해당 빌라의 분양 대행사가 부동산 중개 앱에 올린 글을 확인했습니다. 동시 진행 시 받는 리베이트 비용 2,500만 원이었습니다. 빌라의 분양을 담당했던 업체는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분양을 담당한 대행사 측과 명의대여자 김대성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실장님 되시나요? 그 알 동시 진행하면은 알 25개를 나눠 가지셨잖아요. 세입자분들의 돈이니까 그걸 나눠 가지셨으면 책임이 조금 있으신지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알은 전혀 나눠 갖지 않으셨어요? 건축주와 김대성 씨의 전세 계약 일부를 담당했던 부동산. 저희는 그 임대,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누구한테 넘어갈지 모르죠. 동시 진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인중개사. 다만 그는 빌라 전세 시장의 리베이트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동네 부동산 중에서 솔직히 그 한 번 안 받은 부동산이 있을까 싶네요. 빌라 하는 업체죠. 근데 뭐 지금 뭐 보니까 저희 뭐 10개, 20개, 30개 막 이렇게. 뭐, 아니 뭐 미친 데는 100개도 와. 진짜 막 다른 동네 막 이런 데 막 보면 100개는 막 1억이요? 네, 그래도 있어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직후 김대성 씨에게 명의를 넘긴 당사자. 해당 빌라의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사장님도 2억 7천에 전세인데 2억 7천에 매매를 해버리면 이거 뭐 사기. 아니 내가 2억 7천에 매매를 하든 그 사람이 그 가격에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건데 그리고 이 전세금을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 가져가는 건데 그 사람이 빌라를 100채를 갖고 있는지 1000채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야 나 이거 뭐 하다 안 되면 나 만세 불러버리고 나 이거 그거 내버리겠다 할 것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무자본 갭투기가 판을 치는 전세 시장에서 분양부터 계약까지 시작과 끝을 함께한 이들이 과연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세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안 당한 사람, 그 사람들 안 만난 거예요.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